이곳이 바로 우리 전통음악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국악타운. 네, 오십시오. 와, 여기 오니까요. 네. 명동이 국악의 성지라는 말을 이곳에 오니 더욱 실감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국악의 성지라는 말 그대로 말답게 이쪽은 전국 최초의 체험 체력 국악타운 곳이 이 체험터나 이곳입니다. 오감 만족 영동 국악의 멋을 전합니다. 이행구 남계 국악 박물관장. 아, 전국 최초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세워진 것이 국악 체험청입니다. 여기는 박연수 선생님의 고장으로서 박연수 선생님의 얼가, 박연수 선생님 이상, 박연수 선생님의 길을 받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곳이 이 국악 체험청입니다. 2015년 설립된 이곳은 크게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서는 이곳은요. 아, 네, 여기는 소리 창조관 건물로서 여기는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갖고 이제 뭐 사물놀이 나타 체험도 하고 뭐 장구 체험도 하고 현악계 가야금 건물로 체험하는 곳이 네 개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방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소리 창조관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갖고 여기는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50인, 100인 등의 단체 실험실과 숙박을 겸용할 수 있는 전문가 전수실이 있는 곳으로 악기 제작, 연주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리 창조관입니다. 그중 한 체험실로 들어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난타 체험실입니다. 아, 제가 체험해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아, 난타 하면 또 나도 자신 있는데. 아이고, 북이 굉장히 많아요. 색깔도 예쁜데요? 난타는 우리나라 전통은 아니고요. 1980년대 이후에 생겨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가죽의 사이즈가 다르면 음의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즈가 다른 악기를 모아놓고 친다고 해서 모둠북이라고도 하고 북합주로 하고도 하는데, 그래서 난타를 해볼 건데, 그 장단은 우리나라 장단을 기본으로 하되 타법은 드럼 타법을 응용해서 이 난타를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체험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1번, 왼손을 2번, 오른손 3번, 왼손 4번, 1, 2, 3, 4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손등에 하늘 보게 엄지로 검지로 살짝 하시고 뒤에는 풀어주시고 해서 북면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 다음에 오른손이 1번이라고 그랬죠? 네. 1, 2, 3, 4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근데 큰 소리를 내고 싶으면 들었다 놓으면 되겠죠? 네. 시작. 그렇죠. 신명나는 난타 체험이 끝난 후 체류형 국악 타운답게 잘 갖춰져 있는 다양한 크기의 숙박시설까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2인실, 6인실, 가족실 등 쾌적하고 깔끔한 총 43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는 이곳. 좋네요. 여기 어딘가요? 네, 이쪽은 국악놀이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인실, 6인실, 가족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한꺼번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국악놀이관입니다. 오, 하룻밤 묵으면서 저렇게 국악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네요. 아까 들렸던 이 체험관도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깔끔하고 세탁실까지. 아유, 너무 좋네요.